안녕하십니까. 티처킴입니다. 자, 이제 16번부터 또 살펴볼게요. 자, The Reality죠. 예, 실제는 뭐냐? 실제는 색깔 좀 바꿀게요. 실제는 또는 현실은 대디아입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주장이에요? Make truth claim. 그쵸? Of some sort죠. 어떤 종류의 진리 주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쵸? 그게 리얼리티라는 거죠. 자, 그리고, it is very hard죠. 이때 it은 딱 봐도 가주어가 되겠고. 그쵸? 진주어는 뒤에 있죠. to weigh. 무게를 달아보는 거.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 매우 어렵대요. 그쵸? 예. 그것들은 뭡니까? 예, 바로 이 위에 나와 있었던 바로 true claim이죠. 이것들의 무게를 달아보는데 어떻게 달아봐요? responsibly. 바로 책임감 있게. 그쵸? 책임감 있게 그것들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have no alternative but to 동사 원형이에요. 제가 요 표현 때문에 이거를 좀 넣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예. 자, 여기에서 이 but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여기서 but이 그러나가 아니라 제외하고입니다. 전치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제외하고? To try to do so.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가 없어요? Alternative는 대안이죠.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이 have no alternative 대신에 have no choice. 그쵸? 선택권이 없다.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빠르게 해석해 드리면, 자, 실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진리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어렵대요. 뭐가 어렵습니까?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그러한 진리 주장들을 책임감 있게. 그쵸? 이게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할 수밖에 없어요? 예, 바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즉, 진리 주장들을 책임감 있게 무게를 달아보려고, 이게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Have no alternative but to 동사 원형. Try to 부정사는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쵸?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장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잘 해석이 안될것 같아서 제가 또 이걸 발췌를 했습니다. 자, noted니까 뜻이 뭐겠어요? 유명한이죠? 예, 유명한 종교 스콜라, 종교학자인 이름이 뭡니까? 존 힉이죠. 예, 존 힉. 이 사람 책이 번역된 게 있는데, 이분 종교학자라서 근데 절판이 됐더라고요. 아무튼 요 사람이, 그쵸? has written, 썼죠. 그쵸? 대디아를 썼죠? 대디아를 썼는데, 이 대절 안에 또 삽입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쵸? once가 이끄는 부사절이 삽입돼서 들어가죠? 어디까지입니까? 상당히 기네요, 그죠? 예, 이게 어디까지야? 아우, 너무 깁니다. 잠깐만요.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야, 여기까지입니다. 대절 다음에, 이 that 다음에, 접속사 that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주어동사가 나오기 전에, once가 이끄는 부사절이 세 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데디아라고 썼어요. 존 힉이라는 요 학자가, 종교학자가. 자, 먼저 원스 삽입절부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뭐뭐 하면이죠? 예, 원스는 일단 네가 인식하고 나면, become aware that, 대절을 인식하고 나면, 그 대절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there are many other equally intelligent and good people in the world까지 일단 해석을 하면, 많은 또 다른 동등하게 지적이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세상 속에. 됐습니까? 예. 그리고 후가 이렇게 나와요. 후. 그렇죠? 이 후는 어디에 걸리는 걸까요? 앞에 있는 people를 꾸며주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념들을 지니고 있는. 뭐와 다른? From you. 너와는 다른. 그렇죠? Different. 이게 이 한정적 용법으로 이 명사를 꾸며줄 때도 이 전치사가 뒤에 붙는다면 from이 이렇게 와요. 그쵸? 그냥 different from 이렇게 붙여 쓸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명사를 꾸며주면서 또 이렇게 from이 뒤에 오기도 합니다. 너와 다른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세상에 정말 또 다른 동등하게 지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너가 일단 인식하면, 그쵸? 그리고 end가 나왔네. end가 나오고 또 대시예요. 이 대신 어디에 걸릴까요? 이 대신 바로 aware에 걸리죠. aware that, aware that입니다. 그리고 또뭘 인식하면 네가 will not be able to convince them otherwise. 너가 뭐할수 없을 거다? 바로 설득시킬 수 없을 거다. convince 그들을, 그쵸?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달리 설득시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네가 인식하고 나면, 그쵸? 되셨죠? 여기까지 한 번만 더 빠르게 할게요. 너가 인식하고 나면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동등하게 아주 지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너와는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너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거라고 다른 방식으로, 그쵸? 예, 그것을 인식하고 나면, 이두 가지로 인식하고 나면, 일단, 그러면, it is arrogant for to continue죠. 그쵸? 오만할 거다. 네가 지속하는 것을. 그쵸? 의미상에 주어져, to continue를 하는, 네가 지속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다. 뭐를 지속해요? to try to convert them이죠.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계속해서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또는, to hold your view, 너의 견해, 너의 입장이 어떻다고? hold, 목적어, to be, 보어죠? 예, 바로, 더 우월한 진리라고. 그렇게 hold는 생각하다의 뜻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 오만하다. 라고 존 힉이라는 종교학자가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17번 상당히 문장이 길죠. 대절 안에 원스절이 삽입이 돼서 그리고 또그 원스절 안에도 그 become aware 다음에 나오는 대절이 두 개가 나열이 됐죠. 엔드로. 그래서 상당히 긴 겁니다. 자, 17번 넘어가고요. 우리 18, 19, 20도 좀 볼게요. 이 라울이라는 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잘 알려졌죠? 예, 뭐 때문에? for, 이유의 for죠? 예, 이유의 for. 바로 이 for 이하의 이유 때문에 잘 알려졌어요. for 이하의 이유를 보시면은 insist죠? insist는 주장하는 건데 좀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대디아를. 즉, 그가 부르는 것, 뭐라고 불러요? comprehensive한, 그러니까 포괄적인 종교적 견해라고 부르는 것. 그쵸? 이게 주어죠? 그쵸? 이것이 be excluded이에요. 배제되어야 한다. 뭐로부터? 공적 담론으로부터. 되셨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라울이 유명하대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발췌를 했냐면, 여러분, insist라는 동사, 그러니까 영어에서 주장이나 요구나 명령이나 제안, 뭐 이런 뜻의 동사들이 나와요. 그쵸? 제한 동사가 나오면 뒤에 이렇게 대절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서 대절 안에가 대체로 이렇게 슈드 동사 원형을 쓰는데 슈드는 생략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미국식에서는 주로 생략합니다. 예, 그래서 요 표현이 그대로 지금 등장했어요. insist 나왔죠? 대절 나왔죠? 주어가 좀 길긴 하죠? 예, 비유까지 what이 이끄는 이 명사절이 주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가 생각돼 있어요? should가 생각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should be excluded. 배제되어야 한다. 공적 담론에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라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주장한 것 때문에. 자, 19번 볼게요. They are not, 그렇죠? 예, ideologically. 바로 그이 뭐라 그러죠?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렇죠? 이데올로기적으로. 자,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뭐에 반대하지 않아요? 종교 그 자체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죠? 종교 그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놀 다음에 도치가 일어나죠. 그쵸? 예. 아, 그리고 또 모두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까? 그것들은 추구하지도 않아요. 뭐 하기를? 통제하기를. 뭐를요? 종교적 신념을 통제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솔로 예제는 뭐뭐 하는 한이죠?
그것들이 유지되는 한, 어디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자, 그래서 이거는 놀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반드시 부정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놀이 나오면 도치가 되는데, 어떻게 도치가 되냐면은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주어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동사 원형이라던가, 그쵸? PP라던가, 그리고 ING라던가, 이렇게 뒤따라 나옵니다. 아시겠죠? 도치가 일어나요. 놀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은, secular concept이죠. 세속적인 개념인데, 예를 들면 뭔데요? 이 자아실현이죠. 그리고 autonomy는 자율성, 그쵸? 자치권, 자율성, 이런 거죠. 이러한 자아실현이나 어떤 자기의 자율성을 그러한 강조하는 듯한 그러한 세속적인 개념은 어떻습니까? Are impossible. 불가능하대요. 뭐 하기가? 입증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 conversation stopper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화를 멈추게 하는 거죠.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이 대화 차단벽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차단시키는 거죠. 예,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그쵸? 예, 해서는 안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conversation stopper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just as much as appeals to the Bible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as 원급인데, 바로 성경에 호소하는 것만큼 꼭, 그죠? 꼭 그만큼이란 뜻이에요. 꼭 그만큼 많이 conversation stopper가 되겠다. just as much as라는 표현이 꼭 그만큼, 그쵸? 딱 그만큼, 이런 뜻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호소하는 것과 아주 딱 그만큼 conversation stopper가 될 거란 얘기죠.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성경의 호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세속화적인 그러한 어떤 이 개념들이 둘다 증명하기 불가능 거고 똑같이 conversation stopper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just as much as라는 표현, 그쵸? 요거 좀 보려고 이것도, 발췌를 했습니다. 그냥 내친김에 끝내버릴까요? 예, 21번도 쭉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면은요, 그녀는 계속했죠. 예, 계속해서 뭐 말을 했건 계속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대절을. 자, 가능성이 없단 얘기죠. 어떤 가능성? 다루는 가능성.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뭘로 다뤄요? Treat ASV죠. 바로 and. 이게 뭐예요? 목적이죠, 목적. 목표, 목적이에요. 뭐보다는 오히려 제가 rather than을 앞에서 강의를 했죠. 예, 바로 means, 수단이죠. 얘가 수단이란 뜻도 있고 의미라는 뜻 말고도 뭐가 이제 재산이란 뜻도 있습니다. 재산, 돈, 그쵸? 그러니까 수단보다는 목적,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목적으로 트리트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대시예요. 그쵸? 요 앞에 있는 that과 이 대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몇몇은 언제나 have to die. 죽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여기에 지금 so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so that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뭐뭐 할수 있도록 목적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so that 다음에 원래는 어떻게 써요? 주어 다음에 may나, 그쵸? will이나 can 같은 거 써주고 동사 원형 하게 되면 이거 할수 있도록, 이거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so가 생략될 수도 있고, 대시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so가 생략이 된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몇몇은 언제나 죽어야 된다. 그쵸? 라고 그렇게 그녀가 계속해서 말을 한 거죠. 그쵸? 자, 빠르게 다시 한번 보면은,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가능성이 없다고.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목적으로 그렇게 여길 가능성이 없다고. 수단보다는 오히려. 그리고 또 몇몇은 언제나 죽어야 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 계속 봅니다. 자, 미스터 B씨가요. 반박했죠. 뭘로 반박했어요? 바로 이 실용주의적인 주장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 주장이 뭔지 이제 대절이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그쵸? 단지 뭐 때문에? 그게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더잘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아, 그렇게 한다면, 미스터 B가 그렇게 이 반박을 한다면, 미스터 A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Could come up with예요. 생각해내는 거죠. 많은 동일한 그러한 어떤 실용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주장들을 내놓는 겁니다. 주장들을 찾아내는 거고, 생각해내는 거예요. 뭐에 대한 주장이에요? 왜? Letting some of the poor just die. 이게 지금 목적어죠. 그쵸? 이게 목적어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의 일부를 그냥 죽게 허락하는 것이 왜, 아, 이거 목적어가 아니고,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Y가 이끄는 절의 주어. 가난한 자들의 일부를 단지 죽게 허락하는 것이 왜 would be even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동일한 그런 어떤 이 실용적인 주장을, 그죠? 주장을 생각해내는 거죠. 미스터 A는요. 됐습니까? 예. 자, 이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내용은 이제 우리 월요일마다 하는 원서 강독 시간에 이 전체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장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문맥적으로 좀 이해가 안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분석이 될수 있게끔, 이게 해석이 되고 구문적으로 이해가 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 강의를 찍는 거니까 그 점에 유의하시면서 강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n this interchange, 바로 이 대화죠. 예, 바로 이 책에 보면 미스터 A와 미스터 B의 대화를 말해요. 미스 A와 미스 B. 그래서 이 어떤 교환에서, 이 대화에서 미스터 B는 노력했죠. 따라가기로. 존 라우를 따라가기로 노력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accessible 하다고,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얘가 오형식 동사죠. 그리고 얘가 지금 보어예요. 목적어가 지금 뒤로 빠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다 목적어예요. 이게 뒤로 빠진 거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주장. 즉, 뭡니까? 뒤에서 또 꾸며주죠? 설득시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설득시켜요? 바로 대절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굶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스터 B는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목적어가 뒤로 빠진 거죠. 이 목적어 전체가. 이 find 다음에 목적어가 뒤로 지금 뺀 거예요. 너무 길어갖고. 되셨습니까? 이 부분? 예,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대화에서 미스 B는 따라가려고 노력했죠. 존 라우를. 그리고 생각했어요.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요. 그쵸? 예, 뭐가? 그쵸? 목적어가 뒤로 빠졌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주장. 어떤 주장? 모든 사람들에게 뭘 설득시켜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굶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시킬 보편적인, 아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에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 25, 26하고 마칠게요. 자,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뭐라고 주장합니까? 대절이죠? 종교적인 논거가 배제되어야 된다. 뭐로부터? From the public square, 바로 공적 영역으로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죠. 그죠? Insist 다음에 대절 안에 지금 여기에도 should 생략되어 있는 거 앞에서 배웠던 그 문형과 똑같은 겁니다. 자, 동명사 주어 부분 해석하면은 다시 한번 종교적인 어떤 논거는 배제되어야 한다. 공적 영역으로부터.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뭐예요? Controversial sectarian point of view. 논쟁이 있는 분파적인 관점이다 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교를 배제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배타적인 언급인 거죠. 예, 이게 챕터 1에서 팀 켈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5번입니다. The formal view, 전자의 견해는요, is grounded예요.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 관점에. 어떤 관점? 인간 번영의 관점이죠. 그리고 인간의 웰빙의 관점이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가족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중요하죠. 뭐보다? 바로 개인보다 더 중요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져줘야겠죠. 이니치가 앞에 있는 그런 견해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as는 여기에서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유사관계 대명사라 그래요. 유사관계 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다 아시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관계대명사랑은
좀 달라. 유사하기만 해. 그래서 유사관계 대명사예요. 이때 이 as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습니다. 그쵸? 네. as is seen. 보여졌듯이. 어디에서? 그런 어떤 도덕 전통. 뭐에? 콘퓨시아니즘은 뭐에? 이게 뭐지? 유교죠? 유교. 공자 믿는 거. 유교. 그쵸? 유교.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도덕적 전통에서 보여지듯이, 보여지는 것처럼인데, 이때 이 as는 뭐예요? 이 view를 설명해 받는 그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관계 대명사. 그렇죠? 그런데 as의 그 고유의 느낌 있죠? 뭐뭐 하듯이. 그게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사 관계 대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선행사는 view죠. 그 관점은 도덕 전통 안에 나서 보여주는 거죠. 유교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도 장소 부사 어구가 튀어나가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중심에, 핵심에, 바로 그들의 실제에 대한 견해의 바로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한 남자가 있죠. 어떤 남자? 죽었던 남자. 누구를 위해서? 그의 적들을 위해서 죽었던 남자. 적들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기도한 남자,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되셨죠? 예. 자, 챕터 1에 나와 있는 어려운 문장 또는 이제 중요한 문장, 물론 제 주관적으로 뽑은 거기는 하지만 제가 다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저한테 이 댓글이나 또 이 스터디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챕터 1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